요르롱! 아, 빨리 일어나! 늦었어, 벌써 8시야! 학교 가야지! 야! 어떡해! 빨리 나와! 아, 뭐야, 지금 7시인데? 엄마, 지금 7시인데요. 짜잔! 만우절! 아, 만우절요? 요루루, 오늘 아빠가 용돈 줘야겠다. 아빠 최고! 자, 탁자 위에 올려둔 2,000원 가져가렴. 네! 냥냥냥냥냥냥냥냥냐.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짜잔! 만우절이란다! 반려본드로 붙여놓았지? 만우절 재밌어요 아빠. 그렇지! 너무 재밌어. 우리 아들은 정말 누굴 닮은 거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응, 만우절! 딸, 아빠 뉴스 좀 보게 TV 좀 켜줄래? 네. 왜 화면이 깨져있지? 요루루, 아빠가 TV 켜달라고 했지? 누가 화면을 깨네? 이거 제가 킬 때부터 깨져있었어요. 요루루, 너 혼 좀 날겠구나. 만우절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 짜잔! 만우절!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화면을 틀어놓은 거라고? 만우절... 학교 다녀오게... 여보, 오늘 만우절이니까 요루루를 다리 밑에도 주워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요루가 너무 충격이 크면 만우절이라고 하자. 그게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요루루한테 숨기고 살 순 없잖아요. 진짜 우리 친딸도 아닌데. 나중에 커서 아는 것보단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아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요? 헐, 우리 딸 다 듣고 있었구나. 그래, 사실은 널 다리 밑에도 주워왔단다. 생각해보니까 다리 밑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온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다 맞다, 요루를 이마트에서 사왔지. 네? 짜잔! 만우절! 맞아서 갔지. 만우절. 만우절! 오늘은 만우절 백설이한테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서 반응이 좋으면 사귀는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만우절이라고 하는 거지. 나 존재인데? 왔다. 백설아,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나 진심이야. 우리 자귈래? 늑대야, 나도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이런 장난 진짜 싫어해. 그리고 너 진짜 싫어하거든? 그리고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줘. 그럴 때마다 쪽팔려가지고 전화 까고 싶어지고, 이렇게 아는 척하면, 또 친한 척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어. 만우절이라고 말해야겠다. 짜잔! 만우절이지롱? 같은 소리 할 거 아니지? 나 이거 진심이고, 오늘 네가 그런 소리 할 거 같아서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나한테 말한 거야. 백설아, 이거 만우절 장난이지? No. 아니, 진심이야.
불쌍한 취늑대 힘내. 만우절 진짜 싫다. 아침부터 엄마 아빠한테 당해서 너무 힘들어. 어? 만우절이 왜 싫은데? 난 세상에서 만우절이 제일 좋아. 내가 어떤 장난을 쳐도 짜잔 만우절 하면은 용사가 되는 날이잖아. 자 봐봐. 아 급하다 급해. 야, 너 뭔데 여자 정신을 들어 이 변태야! 어? 저기 위에 안 보여? 여자 정신이잖아.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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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단 사실은 짜잔! 만우절! 이씨, 너 복수할 거야! 이건 너무 싫어하잖아! 봤지? 이게 바로 만우절이야! 너무 행복해! 언니 완전 대박! 저도 만우절 장난 알려주세요! 그래?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요. 아침부터 저한테 장난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는 건 어때? 여보, 만우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번엔 어떤 장난을 칠까? 그러게요. 아 맞다! 여보! 아까 요루루가 학교 다녀와서 무언가를 준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만우절 거짓말을 칠 건가 봐요. 아 그래! 그러면 적당히 당해주자고. 그러면 요루루 방으로 가볼까요? 가자. 여보, 적당히 당해주자고. 도대체 어떤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 걸까? 딸? 딸? 응? 응? 뭐야?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야? 오. 근데 여기 신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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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여보 빨리 119에 신고해! 어 딸! 어! 딸 일어나봐! 엄마 아빠가 달아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 어, 여기에요! 저희 딸이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 아, 고만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 벌써 오늘만 몇 번째 오이 신고인지 모르겠네요. 꼬마야, 이런 장난은 안 된단다. 진짜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이 구조를 못 받을 수도 있단다. 죄송합니다. 아이, 도대체 이거 피야 뭐야? 이거 케첩이야? 핫소스. 딸, 엄마 아빠가 아침에 장난친 건 미안해.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해도 이렇게 심한 장난은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차별의 언니 때문에 망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여기서 뭐해? 오빠,
오늘 만우절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상한 장난 치지 말아줄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오빠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팔다리 묶고 온몸에 테이프 붙이고 입에 테이프까지 붙이는 거야?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집안에서 아, 오빠 말 맞다. 나 어떻게 납치를 당해. 오빠 제발 말이 되는 거짓말을 치자. 무리치 두지 말고. 응? 나간다. 어? 선생님의 솔루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깐 정말 깜짝 놀랐어 여보.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아침에 애들한테 장난을 심하게 했나봐요. 그래도 이렇게 만우절 때 같이 장난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여보 사랑해. 어? 참. 또 짜잔 만우절 할 생각이죠? 무슨 소리야. 지금 12시 넘었거든. 어머, 그럼 여보 셋째 고? 여보 만우절 장난이지? 12시 지났어 이 바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